네, 안녕하세요. 오사카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다들 건강하시죠? 네, 저는요,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집 근처 드럭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역시나 오늘도 마스크는 없습니다. 네, 집 근처에 마스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내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니폰밭이라는 곳이고요. 이 근처에 다이코크라고 하는 드럭스토어에 들어와 봤습니다. 아, 역시나 마스크는 잘 보이지 않네요. 마스크 置いてないですか? 마스크しかないです。これがない。ないですね。子供の用もないですね。はい。 네, 제가 물어보니 어른 마스크도 아이 마스크도 다 없다고 하네요. 네, 이곳은 돈키호테라는 곳입니다. 이것도 드럭스토어인데요. 혹시 이곳은 있나 싶어서 들려봤어요. 이곳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네보다는 제품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소독제 같은 제품은 팔고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꽉꽉 다 채워져 있는데 마스크만 잘 보이지 않네요.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일회용에 바로 버리고 쓸 수 있는 그런 일회용 마스크가 필요한데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패밀리마트 편의점입니다. 혹시 이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구류 옆에 항상 이쪽 부분에 마스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마스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번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도톤보리 바시입니다. 낮인데도 사람이 왕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도톤보리 바시 근처에 있는 마츠모토 히요시라는 드럭스토어가 보이는데요. 이쪽 안에 들어가서 마스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은 다른 물건들은 꽉꽉 채워져 있는데 마스크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네요. 마스크가 없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싸리 놓는 자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아메리카 무라라는 곳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은요 타피오카를 파는 곳이네요. 얼마 전에 생겼나요? 꽤 인기가 많은지 사람 제법 있습니다. 네, 매장 안을 들여다보니 마스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네요. 걱정입니다. 네, 여러분 결국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25일 NHK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연기 결정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바흐 위원장은 일본의 대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확신했다며 하지만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상황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흐 위원장은요, 1년 연기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대회이고 전 세계에서 1만 명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서 16일 동안 30개 이상의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함께 하는 것과 같다. 아니 잠깐만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마스크도 안 끼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암튼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집단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관객도 참여하기 때문에 연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맞네. NHK에 따르면요, 일본의 민간경제연구소는 도쿄올림픽의 개최로 일본 국내 총 생산 GDP가 약 2조 엔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가량 연기 결정에 의해 올해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간사이 대학 명예교수인 미야모토 교수는요,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로 경기장 및 선수촌 유지, 또 관리비와 각 경기단체 예산 대회 재개최 등 경비 등을 다 합산하면 한 6,408억, 하나로 하면 약 7조 2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네요. 그나저나 저는 마스크를 찾아야 되는데 이놈의 마스크는 어딜 가도 보이지 않네요. 이곳은 다른 곳에 있는 다이코크입니다. 드럭스토어인데요. 이곳저곳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스크 좀 찾아주세요.
네,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없는 것 같아서요. 또 건너편에 있는 다른 드럭스토어를 들어가서 또 마스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조금 한산하긴 한데요.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도쿄올림픽도 1년 연기되고 그럼 이제부터는 검사를 확실히 많이 해주는 건가요? 전문가들이요,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부러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적은 감염자 수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확산세로 과속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 아줌마는 마스크가 더더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마스크가 어디 있는 걸까요? 네, 도톤보리 상점가 안에 있는 마츠모토 키요시 드럭스토어인데요. 아, 이쪽은 있을까요? 기대하면서 들어왔지만 저기 사람이 많이 보여서 마스크가 있나 싶어서 갔더니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지쳐옵니다. 아, 이제 집에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들린 곳, 이곳이 어딘가요? 반짝반짝 빛나죠? 3층에 올라가서 확인하라는 저번의 말을 듣고 3층에 도착합니다. 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 이렇게 마스크를 손에 넣을 수가 있네요. 아, 다행히 한 사람께 한 개 마스크 구입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러 가볼까요? 네, 시국이 시국인데 왜 이리 마스크 구입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